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원주시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관영 관광지를 잘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모습입니다. 옥색물이 흐르는 용소폭포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백운산 등산로 종합 안내도입니다. 백운산은 높이 1087m로 물 맑고 경치가 아름다워 여름에 피서지로 참 유명합니다. 보름이 되면 욕황상조의 외동딸이 내려와 목욕했다는 용수연과 용이 승천하려다 떨어졌다는 전설이 유명한 산입니다. 용소폭포 앞에가 보이시지요. 용소폭포에서 아들이 가을을 즐기면서 낙엽을 꽈 놀고 있습니다. 옷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숙소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의 모습입니다. 도농 교류센터의 모습도 보입니다. 관영 관광지는 원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캐릭터가 보이고 계시지요. 꽃을 따라 잘 건넜습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입구에서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산을 즐겼습니다. 직원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찔한 산에 출렁다리를 건너며 산을 즐겼습니다. 천천히 즐겼습니다. 사이코이지만 괜찮아라 라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조형물이 보이시지요. 원주를 담다라는 조형물입니다. 주신 원주사랑상품권으로 아들이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도농교류센터입니다. 문막 전통시장에도 갔습니다. 치악산 고구마도 샀습니다. 문막 맛집에도 들렸습니다. 팜플렛을 들고 문막시장을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눈에 찼습니다. 치악산 고구마를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쌀밥집에서 한 접시 백반을 먹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풍성한 음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이라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했습니다. 반찬이 보이시지요? 정말 푸짐한 차림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여행해 보십시오.